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한 해를 한국 컨벤션의 해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도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12 인천 마이스 활성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2012 한국 컨벤션의 해를 맞아 지역 마이스 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산업 정책의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 행사는 2012년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순회 설명회의 두 번째 행사로서 인천 지역 마이스 업계, 학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인천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협력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지적받고 있는 마이스 연계 관광 프로그램 부족 문제와 지자체 차원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해결하면 인천이 현재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과의 격차를 금세 좁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